디모데 전서 1장. 우리의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나면서 일러준 대로 에베소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 바랍니다. 에베소의 몇몇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으니 그곳에 머물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었으면 합니다. 그들이 사실이 아닌 이야기와 끝없이 이어지는 족보 이야기에 집착하지 않도록 그들을 다 일러주십시오. 그런 것들은 쓸데없는 말싸움이나 일으키며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말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사랑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깨끗한 마음으로 옳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하며 진실한 믿음을 가질 때에 생겨납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아무 쓸모없는 것들에 정신을 팔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고 싶어 하지만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이 율법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사실 착한 사람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율법은 법을 지키지 않고 어기는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짓는 사람, 경건치 않은 사람, 부모를 죽이고 살인하는 사람, 부도덕한 죄를 짓고 간음하는 사람, 동성연애자,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 증언하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되는 가르침을 어기는 사람을 위해서 율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복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 영광의 복음을 전하도록 맡기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은 나를 충성된 자로 여기시고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으며 필요한 힘까지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그리스도를 욕하고 핍박하며 온갖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자비를 베푸시고 내가 한 일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믿지 않던 때에 모르고 저지른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쳤습니다. 그 은혜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도 내 속에 솟아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할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못난 죄인을 오래 참고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나를 통해 구주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려 했던 것입니다. 죽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영원히 다스리시는 우리 왕께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아멘.
나의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요. 이전에 그대에 대해 말했던 예언과 같은 명령을 지금 그대에게 전합니다. 그 예언들을 따라 믿음 안에서 선한 싸움을 하십시오. 믿음을 굳게 지키고 옳다고 판단되는 일들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그런 경우였는데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어 다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